자, 다음 수업은요.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실만한 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블랭크 코퍼레이션 회사입니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고는 잘 모르시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마약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약백이라고 들어보셨죠? 강재미님 부는 게 마약백이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오늘 처음 한데요. 마지막, 저는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요. 좀 있으면 제 다음으로 새로 방송할 분이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서 재방송 보실 수 있고요. 마약백이하고, 이, 악어발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악어발백? 발의 각질을 제거해준 팩인데요. 발에다 바르면 이 발바닥이 악어 등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면서 각질을 제거해준 팩인데, 이게 에센스 대박이라는 제품들이에요. 이거 외에 뭐 여러가지 제품도 있지만, 이 마약팩이라는 대박 제품과 악어팩이라고 하는, 네, 아시죠? 마약팩에 이런 것들, 이 유명한 제품들을, 이런 분이 다 아는 이 유명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블랭크 코퍼레이션 회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회사인지. 도대체 블랭크 코퍼레이션 회사 어떤 회사길래 하나도 성공하기 힘든 이 대박 제품을 두 개, 세 개, 네 개씩이나 만들었을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마약백에부터 악어 발백까지 서로 다른 분야에 전혀 관계없는 물건인데요. 이런 제품들을 모두 같은 회사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요. 여기엔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 곤약 모밀 들어보셨어요? 곤약 젤리, 곤약 모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다이어트를 위한 곤약 모밀을 만드는 회사도 바로 이 블랙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회사는요, 주로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냐면요. 단순하고 직관적인 홍보 영상을 가지고 SNS, 네, 국장님, 네. 시즌2 또 하라고요, 저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못하고요. 일단 좀 쉬었다가, 네. 단순하고 직관적인 홍보 영상을 통해서 SNS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바로 블랙 코퍼레이션 그 회사인데요. 블랙 코퍼레이션 한마디로 미디어 커머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미디어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라는 게 뭐죠? 미디어에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죠? 제가 조선닷컴에 있을 때, 조선닷컴에 쇼핑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를 바로 미디어 커머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죠? 도대체 블랙 코퍼레이션은 어떤 회사길래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었을까? 지금 쉬라고요? 방송 중인데요. 사실 이 회사는요, 온라인 광고 회사였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이해가 좀 되시죠? 온라인 광고를 만들던 회사라서,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강점은 제품 기획이 아니라 똑같은 광고 영상을 만들어도 제목이나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품이 판매가 달라진다는 걸 직접 체험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기획을 만들어서 한동안 이런 얘기 했을 때 블랭크가 만들면 조회수가 폭발한다 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것저것 해서 다양한 광고를 만들라고 부탁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네가 차라리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들 보면요, 이런 업체도 있어요. 자기네가 직접 생산 안 하고 OEM 생산하다가 이런 분야 차라리 우리 자체 브랜드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예. 이렇게 이 회사도 다른 회사의 광고 제품을 광고하다 보니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팔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바로 블랭크 코퍼레이션 회사고요. 회사 창업한 지 3년 됐다고 합니다. 3년 됐는데 브랜드는 18개를 가지고 있고요. 제품은 250개 정도 제품을 만들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141만 개가 판매된 악어 발팩, 80만 개 넘게 팔린 마약 팩이. 이 회사가 3년밖에 안 된 이 회사가
올해만 매출이 1,500억이래요. 1,500억. 1,500억이면 그 회사도 작년에 1,500억 하지 않았나요? S모 회사? 대박입니다.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SNS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해서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블랙 코퍼레이션 회사고요.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제품 만드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네, 강석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이 회사는요, 어떤 제품을 만들지 결정하면요, 그 제품을 제작하는 OEM 공장과 연계해서 샘플만 만들고 홍보 영상을 직접 바로 찍어버려요. 샘플 가지고. 그러면서 회의를 거치면서 SNS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바로 공장에다 주고 해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님, 이 회사의 대표님께서 되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까지 시장에 내놓은 제품 중에서 판매 실패한 제품은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엄청나게 잘 팔고 있는 회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브랜드, 예, 와디즈에 오려 되겠죠. 그죠? 자체 브랜드만 벌써 18개지만 앞으로도 브랜드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은 이미 와디즈에 오르지 않아도 자체 SNS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리게나마 팔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 기업 블랙 코퍼레이션입니다. 마약 베개부터 아구 베개까지 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대박입니다. 그죠? 네, 신현님, 네. 당당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